그때 그 이야기 해주세요. 생이 그 예전에 얼마나 인기 좋았냐는 거. 아, 어느 정도였어요? 생이 외모에 스물대여섯 됐을 때요. 통일금지 있을 때네요. 네, 우주 있죠. 네. 그때 나하고 같이 하던 하숙하던 우리 선배 있어요. 그 선배가 옛날에 살던 하숙집 아줌마가 요정을 해요. 그 집에 가서 몇 번 마셨는데 어느 날 통행금지가 걸렸어요. 그러니까 잠자리를 봐주는데 여기서 자라고 봐주는데 그때 같이 마시던 그 색시가 한 사람이 나 혼자 있는데 자려고 하는데 이 색시가 안 나가는 거야. 아니 자야 되는데 그랬더니 나 고영만 씨 애기 낳고 싶다. 그 얼마나 황당해요. 그리고 또 우리 남자들도 또 여자들이 너무 적극적이면 막 겁나잖아요. 그래갖고 이분 자리 붙잡고 달달달 떠났던 그땐 저 25살이었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 물정 모르고 중간에 원인 제공을 했을 거 아닙니까? 애를 낳고 싶다고 했을 때 내가? 그 여자분이 아무 이유 없이 선생님에게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겠죠? 뭐 매너 좋은 거 그게 어떻게 원인 제공이랄 수가 있나? 매너 좋고 잘생긴 게 또 자기 자랑을 또 조용조용 아니 물어보고 다 보니까 첫사랑이시죠? 그럼 사모님이 집에 가야 되겠다. 내가 고등학교 때 굉장히 좋아했던 여자가 있었어요. 이상형이더라고. 꽁꽁 앓다가 내가 아는 그 여학생한테 시켜서 편지 속에다 뭐 저기 코스모스 잎 탁 이렇게 넣고 막 고구려질 써서 세 통인가 네 통인가 보냈는데 네. 같은 이름의 다른 여자한테 그 편지가 저런 그 편지를 전달했던 그 여자분이 허 선생님을 사랑했던 게 아닐까요? 그런 쪽으로 지금 그런 거는 만화 스토리로도 영 재미없는 거예요. 사실은 그 어떻게 보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텔레비전 돌리다가 아무것도 안 돼서 채널을 고정해서 봤더니 웬 할아버지가 나와 계신가? 60대 시민 농객이 아닌가?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른단 말이죠. 다시 한번 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오늘 나오신 우리 허영만 하백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. 97년도에 상반기 최고 흥행영화 피터 시청률이 막 45% 이상 올렸던 미스터 큐 대단했고요. 전국 관객 거의 700만 명이 들었다는 타짜 타짜의 원작자이시고 그리고 얼마 전에 식객의 원작자이신 살아있는 빠르게 전설 신화 허영만 하백 무릎 파도 선을 보겠습니다.